자, 이 스타렉스 캠핑카에 이제 전기 장치가 완벽하게 됐고요. 지금 이게 불이 켜져 있죠. 그래서 과연 스타렉스 캠핑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 가는지, 뭐를 준비했는지 요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뒷편에 이렇게 쭉 열으시면, 네,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양쪽 의자를 놓으면은 테이블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 위는 당연히 또 뭐 햇빛가리든가 비가림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확대해서 하려면 여기 타프 같은 걸 좀 걸쳐야 되겠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수납함이 있습니다. 여기다 테이블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납함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열리고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일일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요. 자, 요게 이제 전기에 꽂아서 쓸 수 있는 인덕션입니다. 예. 요거 이제 그릇들 좀 있고요. 이건 모기향 아주 중요합니다, 여름에. 요거 이제 가스 버너. 요건 가스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버너도 준비했죠. 요거는 이제 그 냄비하고 프라이팬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거 이제 코펠 뭐 이거 포터입니다. 예, 전기 포터. 여기다 이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예, 이런 이제 그릇 같은 거 있고요. 커피잔, 이게 방충망. 예, 이런 거 준비했고요. 이거 이제 좌방 의자인데, 예, 이런 이제 혹시 필요해서 여기 이제 해먹 있고요.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컵 있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뒤편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요거는 뭐 이것저것 옷가지도 있고요. 침낭도 있고요. 그 위쪽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겨서 이렇게 열면 됩니다. 예. 이쪽에 보면 잡다하게 뭐 자켓 있고요. 다운 자켓 있고, 요게 이제 침낭. 침낭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것도 침낭이고요. 수납이 넉넉합니다. 아주 뭐, 예. 요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 요게 에어컨입니다. 이동형 에어컨. 예, 이 MD용 에어컨을 그 해외 직구를 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성능이 꽤 좋던데요. 예. 자, 이쪽을 한번 봅시다. 네, 여기에는, 이너 텐트입니다, 이게. 예, 이너 텐트. 차량 살 때 서비스로 이렇게 받았던 이너 텐트고요. 요거는 연결선, 이게 20m 짜리입니다. 이제 충전하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길이가 부족하더라고요. 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삼각대, 뭐 의자, 뭐 이것저것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는 적당한 것들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볼대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텐트 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을 좀 넣어놨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TV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게 TV가 작동이 안 됩니다. 여기다 이제 스카이라이프를 단다든지 또 뭐 장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사물함이 또 두 개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러면 요거는 이제 뭐 자일 같은 거, 여분의 자일 같은 거 좀 넣고요. 요게 이제 한전 충전하는 연결잭이고요. 예, 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 하고, 요쪽도 뭐가 넣어놓나 보자. 네, 뭐 이렇게 잡다한 거 넣어놨어요. 예. 네, 요거 이제 텐트 칠 때 필요한 장비들. 예, 네, 그런 걸 좀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장치 컨트롤 박스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실내등 1, 여기 실내등 2, 이거 이렇게 켜졌죠? 실내등이. 그리고, 어닝등. 저기 밖에 어닝등입니다. 예, 그리고, 펌프, 이거는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팬. 팬이 어디냐면,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팬입니다. 예.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TV 버튼, 예, 그리고 인버터, 예, 이렇게, 예, 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충전 표시등입니다. 예, 그리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600암페어인데 591암페어로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원을 틀 때는 요 온을 켜고 이렇게 해서 220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감지기입니다. 요거는 별도로 제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부착을 밑에 보시면 요거 이제 그 USB에 좀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이건 시가잭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220 쓸 수 있는 콘센트 이게 있고요.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요걸 열어보시면 여기도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벽에 좀 길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뭐 다른 거 넣을 수 있겠죠? 예.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좋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짐을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짐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넣을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전자레인지가 되겠죠? 예, 전자레인지가 지금 작동이 됩니다. 예. 작동이 되고요. 요 밑에 이제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캠핑을 나가려고 준비를 해놨죠. 예, 위에는 이제 고기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서 넣어놨고요. 고기 반찬 넣어놓고, 여기 뭐 고추장, 된장, 기본적으로. 술도 좀 있고요. 음료수 넣어놨습니다. 지금 작동. 그리고 이제 요게 궁금하실 텐데, 이건 뭐 잡다한 것들 넣는 겁니다. 이거 저거 식탁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잡다한 것들 넣어놨습니다. 모기향도 있고,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요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박스를 하나 넣어놓고 여기 넣었냐면, 요거 이제 계단입니다. 계단 있고, 요거는 이제 수레죠. 수레. 뭐 짐 옮길 때 무거운 물 같은 거 이런 거. 요건 상. 요건 조그마한 상입니다.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식사할 때도 쓰고 뭐 컴퓨터 할 때도 쓰고 할 수 있는 상입니다. 요건 이제 뭐 이것저것 휴지도 있고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텐트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샤워 텐트인데, 예, 이걸 좀 사이에 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펼쳐가지고 여름에 이제 샤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옆에 이 오픈된 그 이런 공간이 있어서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 휴지 좀 넣어놨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위에도 좀 휴지를 놨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좀 얹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이건 제가 저기 다이소 가가지고 샀어요. 다용도로 뭐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거는 옷걸이입니다. 제가 별도로 이게 장착한 거예요. 제가 원래 전 차에서 쓰던 거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아주 뭐 옷걸기 아주 용이합니다. 자, 꺼볼까요? 이것도 끄고, TV 끄고, 다 끌게요. 팬도 끄고요. 그렇습니다. 냉장고만 하나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장고만 켰습니다. 다른 건 다, 전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꺼놨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사이에 껴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다 뭐 넣냐면, 물을 넣는 겁니다, 물. 예. 큰 통이죠. 25L짜리 큰 통. 그리고, 픽스로슬 통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샤워기. 예, 전기로 연결해서 외부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기입니다. 예,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자, 이제 여기 복잡한데요. 여기 이제 틈새에 보면 의자들, 테이블, 이런 걸 넣는 겁니다. 이 틈새에. 예, 이렇게 딱 넣어놓으니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좀 넣어놓고 싶습니다. 넣어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요겁니다. 이제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최대한 들어 뺐어요.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주로 식량이 있습니다. 식량. 네, 요게 이제 뭐 햇반 있고요. 짜장, 코펠 그릇, 뭐 술정,
식사를 위한 어떤 그런 장비들입니다. 라면도 안에 있고요. 네, 식용유 넣고요. 네. 네, 넣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캠핑을 떠나기 전 모든 준비 사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이쪽 펜 리모컨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 끝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영상을 따로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의 스타엑스 캠핑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어닝입니다. 예, 어닝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